2021학년도 스무스강 영어 독해 1강의 7번 문제입니다. 얘는 일단은 경포돌고래라고 있는데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인간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에 있어서 인간은 서로 의심을 하고 그 다음 자기 이윤을 챙기려 하나, 경포돌고래는 자협력을 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의 글이라서 이제 보시면 The World Knows the Open 바로 나오죠. 경포돌고래는 is second, 둘째래요, 둘째. only to humans,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 다음으로 뭐가 있는데, in the ratio, 그러니까 비율이죠. of the brain size, 그러니까 뇌 크기요. 근데 신체 크기의 비율로 따졌을 때. 물론 동물이 엄청 큰 동물은 덩치에 비해서 내가 작아도 어쨌든 인간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뭐 고래라든지 그런 애들. 근데 비율 따지면 돌고래가 2등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요, 도핀즈, 돌고래들은요, apparently outdo, 능가한데요. 아, 그럼 여기서 뭐다? 돌고래가 능가한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humans, 인간을 능가하는데, 어떠세요? cooperative games니까, 협력 경기에 한해서는, 협력적인 측면에서는 돌고래가 인간을 압도한다. 이미 중심 소재는 다 나왔죠. 그 다음 또 볼게요. The discussions of cartels, 카르텔을 그냥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볼게요. And the prisoner's dilemma니까, prisoner's dilemma가 뭐냐면,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 죄수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문서를 하면, 감형을 시켜주겠다, 라는 건데, 그 두 명이 다 입을 닫으면, 솔직히 둘 다 피해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게, 얘가 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차라리 내가 선수치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되게 딜레마인 건데요. prisoner, 죄수의 딜레마. 그래서 어쨌든, 그건 몰라도, 그런 토론들을 뭐를 전달하냐? 가치를 전달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ifficulty, 어려움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cooperation, 그러니까 협력이 어려움. 이거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계속했듯이 협력은 그럼 누가 더 잘한다? 돌고래가 잘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Among players, 경기 선수들 사이에서인데요. When there's an incentive, 이점이 있을게요. 그치? 그러니까 속일만한, 속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몰래 뭔가를 하는데 장점이 있으면은 딜레마를 공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dividual cartel members, 노동조합의 이제 구성원들은 undermine, 그러니까 훼손시키잖아요. 그렇죠? cooperative strategies, 그러니까 협력 전략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돌고래보다 높은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by selling more, 더 많은 것을 팔아요. then they should, 물건을 팔아야 돼. 그 다음 이윤을 조금씩 가져가게 되는 건데, 같이 만들어서 한 명씩 한 명씩 물건을 선정 썼을 때 원래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몰래 한 12개 정도 파는 거죠. 조금 더 챙겨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한 4개밖에 못 팔게 되는 거. 이윤이 갑자기 줄어들고. 누가 더 팔았어? 라고 하면 아무도 팔지 않은 척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면서요? 분자공이죠? 바라면서요. 허핑. 목적어들 대시 생략된 것 뿐이고요. Nobody will notice.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를 못하기를 바라면서 몰래 조금씩 못 하는 거예요. Forums 회사들인데요. 어떤 회사죠? They can cooperative on price more environmental strategies니까요. 가격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없는 회사들은 ends up 끝나버리죠. 어떻게 끝나냐면요, taking actions, 행동을 취하면서 끝나는데 inferior outcomes니까 한마디로 협력 못하면은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하고 서로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막 이윤도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드라든지 폐쇄라는 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점화시켜서 써야 되는 점화비가 더 든다든지, 그렇죠. 서로 이제 재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람에 대한 소재는 끝났고요. 이제 도핀즈, 돌고래로 돌아와 보니까 돌고래는 페이스 스무어 딜레마니까 비슷한 문제에 공격을 하게 되긴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주죠. When eating, 먹을 때요. From a school of fish니까 물고기 한 떼죠. 그렇죠. 물고기를 몰아서 이제 먹을 때 돌고래들은요, in circle, 돈대요. The fish, 물고기를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을 그려서 몰아가고요. And take turns니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먹을 기회를 차례차례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면서 먹을 때, 그죠? 어떻게 하냐, 이게 부사적인 회사. One dolphin at a time이니까 한 번에 한 돌고래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an incentive, 장점이 있대요. For the circling dolphins니까 물고기를 몰고 있는 돌고래한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좋지, 속일 수 있는 이점이 오는 거죠. 때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됐어요? Why? eating while on duty니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먹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돌고래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때로 몰아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물고기가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자꾸 물고기를 먹어버리면 제대로 못 물죠. 이게 뒤처지죠. 그럼 이쪽으로 물고기가 한 개에서 퍼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못 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몰래 먹어버리면 가운데 있는 애가 먹어서 얻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이제 보면요. However, 하지만이죠. 하지만 if a significant number of dolphins니까 상당수의 돌고래가 followed, 따라간다면요, their incentive, 그러한 이점을 따라간다면, the fish, 물고기는 will disperse, 산계해서 퍼져서, 그 다음에 the benefits from coordination, 협력에 대한 이득이 would be lost, 사라지게 될 거래요. 근데 여기서는 가정만 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점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치팅을 하지 않아서 이점을 얻게 된다 해야 되니까, 돌고래의 의무, 그쵸, 의무 중인 돌고래죠. 의무 중인 돌고래가, 다시 할게요. 의무 중인 돌고래 맞았네요. 그쵸? 그래서, 의무 중인 돌고래의 무엇인가가, 한마디로 치팅하지 않음이 넣어야 되죠. 그쵸? prevails, 만연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 to benefit, 혜택을 주게 된다. 얘 부사로 쓸게요, 그냥. 자동사로 써서 만연하게 돼서, 모든 돌고래, 사회에 있는, 즉 집단에 있는 모든 돌고래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팅 안 한다의 또 반대말은 뭐 믿을만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답이 trustworthiness, 서로의 신뢰도, 신뢰성을 가진 상태가 만연하게 되면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